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사역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창조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너무나 상이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산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폐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어 성전이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시인은 신뢰하고 과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짚어가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11절의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1절과 11절은 비탄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이방인에게 철저히 짓밟힌 현상을 보며 토로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노래합니다. 좀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창조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성전이 훼파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신들보다 못하는 것 같은 현실을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전이 불타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계속되는 질병의 문제로 더욱더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 역시 현실은 전혀 희망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것은 단순히 시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등장한 용과 니워 야단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고 수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빛과 해를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처한 현실이 고통의 연속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연속되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희망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본문의 시인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며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선언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시고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죄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왔을 뿐 아니라 바벨론은 기고만장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상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로 징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속에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